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웨이 휠체어 농구단이 새로운 시작에 나섭니다. 코웨이가 기존 서울시청 휠체어 농구단 전 직원을 승계하며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코웨이 휠체어 농구단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코웨이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구로 G타워에서 코웨이 휠체어 농구단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코웨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 코웨이는 기존 서울시청 소속 휠체어 농구단 전원 승계를 추진했습니다. 코웨이가 승계한 서울시청 휠체어 농구단은 지난해 전국체전 3연패, KWBL 휠체어 농구리그 3연패를 동시에 달성한 국내 휠체어 농구 최강자입니다. 높은 기량과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임창규 단장과 코치진, 선수 등 서울시청 휠체어 농구단 전원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향후 추가 채용을 통해 선수진을 보강할 예정으로 장애인 고용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할 예정입니다. 이날 코웨이 이혜선 대표이사는 선수단과 아름다운 동행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코웨이라는 단어는 함께 길을 간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회사 이름입니다. 이 의미에 아주 적합한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웨이는 농구단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양동길 선수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농구 코트 안팎에서 우리 코웨이 기업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행동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웨이 유니폼에 부끄럽지 않도록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발점에선 코웨이 휠체어 농구단. 코트 위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열정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새내기 장애 대학생들의 시작을 응원하는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노트북을 지원했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여의도 이름센터 이름홀에서 KB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노트북 전달은 지난 2009년 신입 장애대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총 1,599명에게 노트북을 지원하며 장애대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KB 국민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대학생 144명에게 노트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노트북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KB 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로 소감을 전한 김유한 학생은 앞으로 꿈을 위해 달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KB 국민은행에서 지원한 노트북과 함께 즐겁고 알찬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함께 우리의 꿈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지난해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홋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홋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당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98만 3천 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천 원으로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픈 근로자가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습니다.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가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는 앞서 서울 종로구를 비롯한 6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 제도를 안내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달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예비 수요 신청을 받은 뒤 6월 1일부터 정식 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먹거리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찾아가는 그냥드림 개소식이 진행되는 의정부시 한 고시원입니다.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해 제도권 밖 위기가구의 먹거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작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이 한층 더 촘촘하게 서비스됩니다. 잘 활용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따뜻한 이웃들이 많잖아요, 바깥에. 그 속에 저기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대상지는 고시원과 소규모 모텔입니다. 이곳은 노숙인, 예기치 않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는 비주택 숙소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 일도 못 나가시고 그리고 또 밥도 잘 못 챙겨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사회에 적응하셨으면 합니다. 센터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고시원과 모텔 거주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자율 진열대에 준비해둡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다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열대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 후원자들의 손길로 채워집니다.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찾아가는 그냥드림의 시작. 노숙인은 물론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4월부터 아산 배뱅이 보존회에서 장애인 사랑 나눔 문화교실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랑 나눔 문화교실 개강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인문교양 강좌, 자기개발 강좌, 노래교실, 바둑교실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도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함께 비장애인과
문화 향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또 문화, 다양한 문화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과 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이 사회가 명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문화를 통해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복지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문화적 접근 가능성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자리가 더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올해로 100회를 맞은 어린이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어린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장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로 100회째 맞은 어린이날. 1년에 한 번뿐인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너무 좋고 지금 일상 회복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고 코로나는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대축제는 전주시 송천동 도립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진행됐으며 어린이 600명을 초대해 오전과 오후 파트로 300명씩 나눠 전통놀이, 과학체험, 줄다리기와 바구니에 공넣기 같은 단체놀이와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상설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고 특별한 놀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지금 더워서 조금 그랬지만 양산에서 온 외삼촌이 이 아이스크림도 사줘갖고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체험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많이 밖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놀고 싶어요. 기쁘고 신나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행사로 인해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어린이날 행사는 아이들의 활력과 웃음을 되찾는 아주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복합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어린이들에게 배움과 재미를 주어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3번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하얀 눈과 함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크리스마스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생일. 마지막으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노래가 생각나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이 10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전북 김제시에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는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5월 4일 김제문화예술회 관 대공연장에서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식전 행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춤했던 가족 간 방문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부모님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감정보고등학교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국공립 김제제일어린이집 아이들의 공연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참 답답했었는데 이런 행사를 시행하고 보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흔쾌합니다. 애기들 노는 것도 보니까 귀엽고 행사에 참 잘 봤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는 김제제일복지재단 이사장의 개회선언과 박준배 김제시장이 사회와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표창장 수여와 김제제일사회복지관장의 기념사로 시작하였고 평양민속예술단과 초청가수들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기쁨과 훈훈한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2년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세종잔치를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우리 김제 시민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김제 씨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제 씨는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효행을 실천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기쁨을 나누며 은혜에 보답하는 효문화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후손들을 길러오신 모든 어버이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황혼기에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독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제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 문화축제인 춘향제가 남원 광한루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시 찾은 일상 속에서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 현장에 장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축제인 제92회 춘향제가 다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광한루원은 남원의 자랑이자 남원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명소로서 국내 최고 여행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 광한루원에서 열리는 춘향제는 춘향이와 몽룡이의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춘향제왕을 시작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백일장, 전국 춘향 선발대회 등이 열리며 각종 볼거리와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렇게 의미 있는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진을 수상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 남원과 춘향제를 더 알리는 그런 진의 활동을 통해서 남원과 춘향을 더욱더 멀리 알리고 싶습니다. 주요 행사가 열리는 광한루 일대와 양림단지는 수려한 경관과 불야성이 될 만큼 아름다운 야경으로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춘향제 기간 동안에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남원 관광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가 진행되어 남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봄, 다시 일상, 다시 사랑, 그리고 다시 춘향제를 향한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우리를 감싸는 봄향기 내음은 더욱 소중합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춘향제를 통해 전통 문화의 가치를 드높이며 다시 찾은 일상에서 소중한 사랑과 추억을 쌓는 남원 춘향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그림과 설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배성우 작가의 보이는 대로 사진전이 전남 여수를 찾아왔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벽에 금이 간 모습이 얼핏 보면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줍니다. 담쟁이 넝쿨은 마치 환한 미소를 머금은 듯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사진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성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리움과 설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렘은 보물 찾기 하듯이 찾아낸 작품들로서 사소하지만 사소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대로입니다. 보이는 대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익숙한 사물, 익숙한 풍경을 작가의 또 다른 시각으로 작업한 작품들이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선보입니다. 어항 안에가 빙어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심히 보니까 그 너머에 나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수족관에 비치는 모습도 나고 너머에 보이는 글자도 나더라고요. 아, 그래. 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처럼 작가는 일상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본래 보이는 형태가 아닌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진전이 관람객들에게 한껏 상상의 날개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2장애인치과병원과 공공재활병원 등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의 서울형 공공병원을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합니다. 재활 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 치과병원은 2024년까지 서남권에 950억 원을 투입해 한 곳을 추가로 설립합니다. 또한 9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치과병원 한 곳을 2024년까지 서남권에 추가로 건립합니다. 소소한 소통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6.1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쉬운 정보 기반의 교육자료 우리 동네를 부탁해를 제작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책과 쉬운 공약사전으로 구성됐으며 스토리텔링 형식을 통해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지방선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육자료는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며 신청은 5월 13일까지 소소한 소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식들처럼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가 있죠. 새 정부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국민과 약속한 많은 공약들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나라, 평등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